드디어 궁금했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맞습니다. 과연 우리 홍승택님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보실까요?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 없네요. 그러니까 계속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시나 봐요, 그렇죠?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여행을 휴가 때 잠깐 가는데 네. 작은 애가 아파가지고 못 갈 수도 있어가지고 큰 애가 걱정을 많이 해요. 아빠 보고 싶었어. 아빠 보고 싶었어요? 아이고 우리 애기 다 컸네. 아빠 다리 괜찮아? 아빠? 예은이 애나 있으면 다리가 아픈 줄 모르겠어 아빠는. 캠핑 꽃 바베큐 파티네요, 그죠? 꼭 고기는 아빠가 또 구워주셔야 맞아, 돼요. 맞아. 아 근데 저렇게 다 아, 많이 먹어. 고마워. 아, 맛있다. 애나가 먹으니까 더 맛있네. 네, 그동안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비용적인 면도 저기 수술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당신한테 한번 상의를 하려고. 걷기 힘든데도 지금 일, 여태까지 일 다녔으니까 나도 알지.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먹고 수술하고 나만 믿고 잘 수술하고 와. 알았어. 네, 이쪽으로 오셔서 네, 여기 와서 앉으세요. 네, 결정은 정말 잘하셨고 이번에 수술 잘 받고 그리고 잘 아껴 쓰셔서 평생 쓰실 수 있도록 네, 저랑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